알이 차고 그런 거예요. 네. 알이 꽉 찬 참개구르기. 등딱지와 배딱지 사이의 간격을 확인해보세요. 성공적인 오늘의 조업은 내일을 위한 통발 던지기로 마무리하고 통통한 참개들이 많이 잡히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통발을 던졌습니다. 옷도 버렸으니까 빨리 그러게요. 가서 옷도 갈아입고 참개 가서 맛있게 한번 해먹어봅시다. 이만큼 했으면 저 오늘 밥값 좀 한 거죠? 이렇게나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참개를 맛봐도 되겠죠? 나루토의 어민분들이 모두 나와 계셨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동네 분들 다 모여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아주 지금 여기 행주 어촌지에서요. 참개 축제래요. 10월 24일 날, 25일 날. 그래서 이거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빠요. 참개철을 맞아 행주나루는 참개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아기자기한 참개 목공예,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죠? 그냥 잘 만드셔요. 여기다 뭐 실을 거예요? 누나는 여기다가 참개 가득 실을 거예요. 참개 가득 잡을 거예요. 목공예만으로 조금 아쉽다면 다음은? 어머, 여기 뻐끔뻐끔 살아있는 붕어가 있어요. 축제 때 이제 그 어탁권을 뜨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해놨어요. 닦아줍니다. 먼저 붕어의 물기를 제거해준 다음 화산재를 덮고 손방망이에 먹물을 묻혀 가볍게 두드려주는데요. 완성된 탁본에 낙관까지 찍어주면 짠! 배웠으니 저도 한번 해봐야겠죠? 아유, 미안해. 처음 경험해본 어탁이에요. 제 솜씨 어때요? 참개 고장 현주에서 가을 한강의 모습을 담고서 많은 참개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먹거리와 체험, 그 모든 것을 어우러진 행사입니다. 사장님, 여기 왜 온 거예요? 아유, 참개 밥 주러 왔지. 와! 수조 안에는 축제의 주인공, 참개들이 축제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축제의 귀하신 주인공을 위해서 정성스레 먹이를 챙겨주었습니다. 많이 먹고 평통을 따라. 참개도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저도 배를 채워야겠죠? 지금 이 개가 네. 최고 여물어가지고 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아. 요 입으로 먹이를 먹는데 여기를 이렇게 손질을 해주고. 아. 생물로 요리하는 참개는 깨끗한 손질이 필수인데요. 어머, 그때 어머 무는 힘이 이렇게 강해요. 어머나. 예, 물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손질을 도왔습니다. 선우, 이리 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입 있는 데를 어머 어머 자기 씻지 말래요. 어떡하지? 나죠. 자,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네. 자, 드십시오. 드디어 맛있는 참개를 맛볼 시간. 이쪽으로 가자. 고생해서 참개를 이렇게 잡았어요. 고생했어요. 네. 등딱지를 벗기자 꽉 찬 참개 속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을에 알이 꽉 차가지고 가을에 먹는 게 정말 영양분 같은 것도 몸에 아주 그냥 쏙쏙쏙쏙. 네, 쏙쏙쏙쏙. 네. 영양이 많은 참개로 만들 첫 번째 요리는요? 네. 참개 매운탕은 일단 육수를 내지 않고 맑은 그냥 물에 참개하고 민물새우를 먼저 넣어요. 참개랑 새우랑만 그 맛으로 네, 그대로? 네. 참개하고 민물새우만 넣으면 아주 맛이 끝내줍니다. 참개를 넣어 만든 매운탕은 특히 국물 맛이 깊은데요. 진하게 우러난 육수에 양념과 다진 채소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얼큰한 참개 매운탕 완성! 로즈마리까지 이용하는 다음 요리는? 이거 다지니까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예, 향이 좋죠. 네! 바로 참개튀김! 이 튀김 옷에 네. 내장을 넣어요. 아~ 내장을 같이 넣어서 맛 궁금하시죠? 1차로 튀긴 참개는 내장이 들어간 반죽을 묻혀 한 번 더 고소하게 튀겨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참개의 맛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참지 못하고 먼저 맛을 봤습니다. 이 맛있는 소리 들리시나요? 진짜 고소하고 와, 아니 이거 특급 요리 같은데요?
아우. 이제는 볶음밥도 특별하게 참게의 내장을 넣어 만든 내장 볶음밥입니다. 맛있게 볶아낸 밥을 등딱지에 담아내면 보기도 좋고 맛은 더 좋은 내장 볶음밥 완성! 참게로 차린 가을 밥상 정말 먹음직스럽죠?